잭포트의 시그니처 제품이랑 이런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보여주고 싶은 제품들 자유롭게 한번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네. 패치워크에서 아무래도 저의 아이덴티티. 근데 테일러링 말고 네. M43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이제 라이닝도 겨울 버전으로 네. 해서 겨울에도 입으실 수 있게 이렇게 라이닝을 이제 알파카로 했는데, 요 알파카는 로로피아나사의 알파카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직접 가져와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게 만들고 싶어서. 네, 그게 있어요. 안에 겉에는 이제 아무래도 리사이클이잖아요. 그쵸. 리사이클 소재다 보니까, 오리지널 네, 빈티지 제품이에요. 빈티지 제품이다 보니까 내부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부는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고,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새거의 소재로 이제 교체하면서 이제 겨울에 맞게끔,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끔 이제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 느낀 게, 겉감도 사실 빈티지라고 하지만 다 데드스탁 뜯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어진 그 데드스탁 아예 새 제품인 상태인데 아무도 입지 않았던 그 제품들을 뜯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겉에도 이제 좀 깨끗하고 막 이렇게 빈티지스러움이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안감이 알파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만져보면 바로 고급스럽고 그리고 일단 저는 빈티지 제가 이 필드 재킷들이 많은데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걸 네. 만들고 나서 생각보다 가벼운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올리브드랩 계열의 컬러들이 저도 되게 오래오래 잘 입게 되는 네, 제품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컬러들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M43 필드 재킷을 좋아해서 린넨 소재로도 입고 그리고 이 데드스탁도 구하고 막 이랬는데 패치워크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V존의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하시면 또 맞아요. 멋있게 즐기실 좀수더 있으니까. 클래식한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패치워크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이건 처음 진짜. 제작하고 나서 일본 분들한테 네.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오, 잘 맞는데? 안에 소매까지 네. 전체 풀 알파카 라이닝으로. 확실히 좀 이렇게 걸리는 느낌도 덜하고. 그렇죠. 원래 오리지널에서 구조적으로는 다 바꿨어요. 근데 겉에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원래 M43이 갖고 있는 특징들 다 똑같은데 이제 패턴의 구조조만 바꾼 거예요. 소매도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활동성이 있게끔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원래 몸판과 맞게끔 좀 밸런스를 수정하고 그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수정했죠. 약간 그 오리지널에서 느꼈던 그 무겁고 불편하고 그 단단해서 네. 뻑뻑한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은 좋은데 좀새 거를 찾는? 새 다행입니다. 네네. 제품, 개성 있는 어떤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잭포트에 올리셨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이 피코트는 좀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네. 전기 모델로 이제 잡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패턴을 변경시켰어요. 구조를 다 바꿨어요. 그 어떤 누구도 입어도 잘 맞게끔, 심지어 여성분이 입어도. 그래서 어깨는 잘 맞지만 좀 타이트한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깨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A라인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매도 다 바꾸고, 원단, 원부자재도 다 바꾸고, 소재 변경도 다 되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만 피코트지, 전체적으로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 이쪽 패치만 염소 가죽으로 이제 패칭을 넣었는데, 그때 요 뒤에 LE 부분을 좀 실수해가지고, 원단을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단을 쓰면서 얘 남아서 얘로 대체한 거거든요. 아, 가죽으로. 염소 가죽으로. 네. 네. 대체하고 나서 이제 주위에 반응 들어봤는데 이게 더 낫다 해서 이대로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저도 그 오리지널 피코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다른 브랜드의 좀그 오리지널을 복각한 그런 피코트들도 가지고 있는데 훨씬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소재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 멜톤 울 맞아요. 쓰는 굉장히 무겁고 묵직하고 하드하고 그렇죠. 두꺼운 굉장히 울을 불편하고 압축한 거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멜톤 울을 이제 아무래도 현대에 맞게끔 나온 거를 쓰려고 했었어요. 좀 그래도 좀 오리지널 고증을 따라가 보자. 근데 이미 디자인 자체가 오리지널 동일한데 그래서 너무 무겁기만 하고 소재도 변경한 이유가 좀더 가벼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울 이제 캐시미어 혼방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조금 더 가볍고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좀 캐주얼한 웨어러블하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피코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기존에 뭔가 밀리터리 성향의 네. 무드가 강한 잭포트의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고급스러운 이런 것도 보여주시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동안 매니악했던 것 같아요. 소재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도 바꿔보고, 너무 오리지널만 따라가진 말자. 바뀌었죠, 이제. 오히려 더 요즘에 입기 좋은 그런 네. 중량감에 맞아요. 그리고 원단감에 그래서 다른 안에 이너를 뭐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고 클래식하게 입어도 되고 다 되니까 이것도 되게 멋집니다. 네, 다음 제품도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 컬러 세 가지네요. 네, 요거는 이 프로토타입이에요. 첫 샘플. 처음 이제 제작을 해본 건데, 너무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냥 트러커 자켓 같고. 근데 너무 이제 소재가 바뀌고, 또 좋은 소재를 쓰고 해보니까, 또 이제 간절기용으로 또 입을 수 있게끔 바꿔보니까 또 느낌은 너무 좋은데, 뭔가 밋밋해서, 포인트만 주었습니다. 고정점에 포인트를 주고, 번개 모양으로. 번개 모양으로. 저는 우선 이 단추가 되게 멋있어요. 눈에 띄고. 단추는 염소뿔이에요. 그래서, 아, 실제 염소 네, 뿔이에요. 실제 염소뿔이고, 염소뿔은 가공이 안 돼요. 이제 천연 소뿔처럼 가공을 해서 어떤 모양 디자인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자체에 이제 구멍을 내서 깎아가지고 그 그냥 자체 단추로. 요 단추 모양으로 깎고 그대로 구멍만 내서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와, 저는 제가 그렇게 수많은 옷을 봤는데 처음 봐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는 단추예요. 너무 멋집니다. 원단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도 조금 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소재를 쓰면은 더 부드럽고 또 웨어러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트러커에서는. 그동안에 왜냐면, 좀 워크웨어 무드가 네, 좀 강했고. 워크웨어고 트러커 자체가 원래 데님 소재를 쓰다 보니까 맞아요. 남성적이고 러프한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톤다운하고 싶었어요. 차분한데 좀 남성미도 주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울 소재로 변경해보자 했는데, 울 소재로 변경했는데, 부드럽긴 해도 뭔가 까슬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혼방, 캐시미어, 이것도 이제 캐시미어, 울 캐시미어 혼방 소재로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감도 주고. 주머니도 있네요, 안쪽에. 네, 주머니가 앞주머니 하나인데 좀 실용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서 안에도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세컨드 타입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포켓에 네. 뭐 넣는 게좀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요거는 디자인 요소 좀 넣고, 그래도 실용성은 있어야 되니까 안주머니로 지금 준비를 했고, 뒤에도 원래 이, 맞아요. 단추가 있죠. 단추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플리츠가 잡혀 있는데. 플리츠가 잡혀 있거나, 그걸 다 빼버리고, 위쪽만 위쪽만 살짝 줬어요. 찝으셨네요. 위쪽은 원래 트러커 자켓에 이게 그 움직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서 좀 움직임이 그래도 편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액션이 네.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찝는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오히려 좀 고급스럽게. 네. 깔끔한. 아,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세컨드 타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세컨드 타입을 그딱 고르신 이유도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세컨드 타입 2가 더 좋아요. 원도 좋은데, 그냥 원은 하나, 두개 차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보단 두개 있는 게 나아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건 거의 디자인에 가까운 맞아요. 아주 가벼운 것들만 넣으면 되고 그래서 실용적이게 안주머니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이게 제가 전에 왔을 때 없었던 건데 네 계속 너무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보여지는 것 말고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이번에 제품들. 전개되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인가요? 요 컬러랑 이제 블랙. 메인 테마로 잡은 컬러는 얘인데 더 많이 손이 가게끔 할수 있는 건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아, 근데 저는 예견 하는데 이 컬러가 엄청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카멜색. 아, 그리고 단추가 이 염소불 단추가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코로나 전에 저 물량을 가져왔었는데 생산을 못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나올지 몇 장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소불로. 와, 이거 있을 때 무조건 있을 때 이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와, 미쳤다. 와, 다음 것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거는 가장 아까 M65에 덜어내고 싶었다는 그 M65입니다. 이게 M65인데 이제 밀리터리 밀스펙의 원단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청바지로 생각하면 생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입으시면서 경련 변화를 좀 느껴보시게 하기 위해서 생지로 제작을 한 거고 다른 어떠한 추가 가공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덜어냈던 그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똑같고 이제 안에 사양 안쪽 사양도 바뀌었어요. 안쪽 사양이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는데 하나로 합쳤어요. 주머니 위치라든가 이런 건 전체 패턴 사이즈적인 부분 고치고 이제 사실 이게 M65 필드 재킷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맞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고 객기로 예전엔 막 입었는데 점점 입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맞아요. 근데 이건 너무 가볍고 그리고 만듦새도 그렇고 이제 뒤쪽에 또 이렇게 활동성이 편하게끔 돼 있잖아요. 원래 필드 요거는 그대로 재킷이. 가져왔어요. 오리지널 그대로. 그래서 대신 요 원래 지퍼가 달려있는 부분도 없어지고 소매에 이제 이게 플리츠가 잡혀있는데 요것도 다 없애면서 더 소매통이라든가 소매 이 부분이 이제 그냥 현대적으로 좀 바꾼 거죠. 오히려 간결해지니까 저는 더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데 그 심심함이 오래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게 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원래는 이쪽에 모자가 들어있고 그랬기 때문에 견장도 좀 있고, 접어 네. 입고 그럴 때 네, 불편함이 맞아요. 있었는데 얘는 바로 접히잖아요. 바로 접혀요. 접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것도 V존이 생겨요. 그래서 M44 필드 재킷처럼 M65를 M65 필드 재킷을 V존을 만들어서 입을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 이렇게 딱딱하게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이것도 좀 재밌는 새로워지죠. 포인트 아닐까? 이게 아무래도 요 간격이 기존 M65랑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아마 뒤에 이제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딱 쓰는데 맞아요. 그 부분만 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근데 이 부분을 원래 수정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냥 이 자연스러움이 되게 예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스탬프로 다 제작을 했어요. 이 필드샷 M65에 대한 사양들이랑 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썼습니다. 오리지널 그대로 공들이신 게 느껴지네요. 해서 하나하나 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거 보이시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가죽 제품이에요. 요거랑 지금 스웨이드 제품은 다시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염소 가죽을 사용했고 A2 이제 가죽 자켓을 레글론 소매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원래는 여름 소재면은 여기가 뚫려 뚫려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반만 나눠지고 하는데 이제 간절기고 쌀쌀하니까 요거 다 막고 요 덮개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로고 이제 로고가 들어가고. 이게 염소 가죽을 쓰셔서 확실히 제가 제포트 옷들을 보니까 기존의 그 빈티지에서 무겁고 딱딱하고
좀 웨어러블하게 입기가 디자인은 괜찮은데 좀 불편함이 불편함은 있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좀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서 진짜 그것도 하나하나 다. 지그재그 스티치가 또 네. 들어가 있고 거의 모든 옷에는 다 작업을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포켓에 이 덮개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M65 주머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에이투 자켓이. 네네.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빼버렸습니다. 지퍼도 이제 투웨이 되시고. 투웨이로 써서 좀할수 있게. 지퍼도 좋은 거 쓰셨죠? 좋아요. 좋은 걸 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근데 또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근데 모든 부자재를 다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옷들을 보면서 느껴져요. 네, 울요 립도 네. 그울울 백이에요. 울 백으로 이제 투웨이로 그 옛날 그 느낌 그대로 네. 오리지널 밀리터리 옷에 들어있는 립 그대로 좀 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고증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들. 오리지널 그대로. 내 옷을 볼 때마다 하나씩 신경 쓴게 너무 느껴져서 저만 보기 아쉽습니다. 오셔서 입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디자인인데, 이제 나일론, 세이지 그린 해서, 요게 이제 좀 간절기, 가죽 제품이 아닌, 요것도 똑같이, 겉은 나일론이지만, 이제 항공 점버, 항공 점버 그 소재 그대로예요. 안에는 이제 좀더 재미 주고 싶어서, 안감도 넣으시고 면 소재를 쓰고, 딱 이제 입기 좋겠는데요. 지금 이런 입기 딱 거는? 좋은, 지금 저녁에 많이 쌀쌀하잖아요, 이제. 지금 딱 입기 좋은 거예요. 같은 디자인인데 패치워크 버전입니다. 와. 패치워크 버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하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의 빈티지 이게 네.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죠, 지금. 저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뭐 세계 여러 나라의 군복은 많은데 미군 군복을 좀 취급을 해요. 뭔가 에이징이 제일 제 눈엔 더 예뻐 보여서 단지 그 하나인데 미군 게 가장 비싸더라고요.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비싼 거로 네. 만드시니까. 요거는 이 패치워크들 겉감을 다 사용하고 남은 안감들만 써서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겉감들은 다 안감 소재의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느낌이 달랐구나. 달라요. 그래서 안감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네. 안감을 안쪽도 다 멋있다. 배색은 네. 항공 잠바 그대로의 느낌을 가고 그쵸. 싶어서 오렌지 눈에 컬러가 띄게 또. 네 가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경모 씨의 애장품이 저는 또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애장품은 이 제품. 잭포트를 만들어준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러니까 자켓이에요. 잭포트의 첫 단추. 네, 첫 단추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공한 테일러링을 통해서 이제 핸드메이드로 모든 게다 핸드로만 시작해서 끝낸 거라 더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추 구멍도 해서 모든 전 작업을 공정을 다 핸드메이드로만 했어요. 기계가 들어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봉제선 부분들도 이어지는 부분도 다 손으로 한 거여서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만드시는데? 이게 원래 이제 야상이랑 파카를 뜯는 것만 한 열흘이 걸렸고, 근데 이 양복도 그렇고 저희 옷도 그렇고 이 제작을 할때 원단에는 올이 있다 보니까 이올 하나하나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할 때더 오래 걸렸어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사용해서 만들어서 제작 기간 한 보름?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20일 정도. 근데 엄청 오래 걸리긴 했죠. 이거는 아예 판매도 안 하시고 딱 상징적으로 두시겠네요. 원래 사실상 판매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얘를 보내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 팔게 됐죠, 지금은. 지금은 그 사고 싶어 하셨던 외국 분 몇몇 분이 계셔요. 근데
안 팔았어요. 좀 많은 값, 뭐 높은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네네. 제시했는데도 안 팔았어요. 아...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거의 집안 갑으로. 네, 나중에 액자에 들어가고. 네, 액자에 오셔고 해야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애장품은 어떤?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아, 지금 이 아래쪽에 네. 있는.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두루마리 네. 종이 같아 보이지만 다 패턴 그리시고 네. 하신 것 같은데. 패턴 그렸던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네. 대화 나눴던 내용 안에서 모든 옷에는 근본 원 오리지널들이 있는 것들을 네. 다 이게 하나하나 뜯은 복사해 놨던 것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모든 옷의 뼈대가 되는 옷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은 건데 네. 작게는 표현을 잘 못 하니까 원래 있었던 그 옷 사이즈 그대로의 네. 기록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작업을 했던 것들을 다 들고 왔죠. 다 들고 와서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저도 이제 잊어먹은 내용이라든가 까먹은 내용들 다시 펴서 보는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입력을 다 해놔갖고 다 하나하나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냥 경모 씨한테 가장 큰 부분들이겠네요. 네. 거의 잭포트의 모든 옷들, 앞으로 나올 옷들도 네. 다 여기서 이제 패턴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막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이 뼈대가 되는 것들을 굳이 계속 꺼내서 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다 입력을 해놓는 거죠.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망각을 하는데 내가 공부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책을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교과서죠. 와, 저는 애장품을 요청을 드려서 사실 이렇게 패턴을 그린 패턴지라고 하나요? 패턴지, 네. 네네, 패턴지를 이렇게 보여주실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숭고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아, 뭐, 어떤 거를 이제 네. 보여드려야지 하는데, 네. 아끼는 부분들? 늘 제 곁에 두는 것들. 제가 가는 공간엔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 중, 그걸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저 처음 만들었던 옷이랑, 네. 이렇게, 요거, 도시컷, 아, 패턴들. 아주 숭고해져가지고, 다음 것도 궁금한데, 다음 거는 어떤 건가요? 요 가면이에요. 아. 아, 요 가면이요? 이것도 네. 이거는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네. 친한 친구가 이제 선물해 준 거예요. 저랑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선물해 준 건데 너무 마음에 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50년인가 60년도에 제작을 만들었던 건데 네. 그 부족의 그분이 통나무 네. 하나 깎아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한 나무에서 만든 거예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한 나무를 잘라서 네. 이렇게 가면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 하나하나 나무인데 요게 이제 가면의 뜻이 뭐 풍운을 막아준다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리고 이제 선물로 준 건데 너무 아끼는 보물이 됐어요 지금. 아... 이거는 그러면 네이티브 아프리칸인가요? 아메리칸인가요? 제가 그럼 케냐 쪽에. 케냐 쪽에. 케냐나 그쪽 아프리카 쪽. 아프리칸. 네. 와, 저는 태어나서 이거는 약간 박물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그 친구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그냥 어디 가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네. 저랑 이걸 딱 보고 제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비쌌을 텐데 네. 선뜻 구매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 담았던 이제 품목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력한 가장 그래서 잭포트의 이제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요것도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이 아래 수염처럼 있는 이 장식품도 천연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뭔가 결이 되게 잘 맞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뒤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천연 소재, 천연 염색된 것들이고 네. 이런 것들을 막 찾아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와, 이 제가 세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와, 다음에는 또 다른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데 더 잘 돼서 네. 더 좋은 공간을 마련했을 때는 네. 모두가 다 좋아하실 만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게 또 꿈이거든요. 이런 걸로도 다 좀 어떻게 하면 문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를 정말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끔 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어요. 사실 그게 그 이제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저희도
도쿄나 후쿠오카나 이런 숍들을 가게 되면은 진짜 예전에 되게 가치 있는 이런 이걸 뭐라고 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좀 인테리어로서 그리고 아니면 자체로 가치 있어서 인테리어가 되고 이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나 아프리칸이나 그런 그 제품들이 인테리어 요소로 딱 있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거를 아시잖아요. 이제 저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비즈비비나 이런 캐피타 이런 매장 가면 진짜 멋있죠. 리얼 빈티지들로 그렇게 구성을 해놔서 너무 멋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공간을 많이 찾아보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려워요. 예. 좀 깨끗하고 그런 공간들은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게 하나 딱 있어주면 그 나오는 분위기들이 너무 멋진데 아, 경모 씨가 그 생각하시는 꿈의 공간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네. 아, 잘 봤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박물관에 온것 같아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라톤처럼 열심히 같이 촬영을 달려왔는데,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말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좀 어떻게 좀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느꼈을 때 경모 씨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쇼룸도 그렇고 제품들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아이 좋은 제품들과 이 좋은 어떤 소스들 사람들이 경험하면 너무 좋겠는 것들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도 계속 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고 가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럼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같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